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에릭스타버는 오늘이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까치처럼 에릭스 소식을 전하러 온 뽀바윤 인사드립니다. 저 있지 않으셨죠? 이거 참 궁금해. 2월의 에릭스 탑 1 과연 어떤 소식들일까요? 완전 반을 버렸어요. 스마트한 LX에 첫 번째 소식은 세계은행 총재도 반했다. LX 플랫폼 소식입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 총재에게 LX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LX 플랫폼은 디지털 트윈 기반 공공 플랫폼으로서 침수 지역 예측, 열선 해결, 재난재해 예방, 탄소 배출 감소는 물론이고 도시계획에서 지하 시설물 관리까지 다양한 국토 및 도시 문제에 대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부각되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해 발간한 그린 디지털 전환 보고서를 참고하여 디지털 트윈과 LX 플랫폼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지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은 세계은행이 먼저 LX 플랫폼 지원을 요청한 것은 디지털 트윈의 경쟁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기술이 글로벌 지구 이슈 해결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부터 전 세계 40개국에 선진 토지정보 시스템과 기술 등을 전수해온 LX공사는 최근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수출하며 K-공간정보기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K-POP, K-MOVIE, K-디지털 트윈까지 정말 무궁무진한 K-산업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아이돌은 BTS, 축구는 손흥민,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간정보기술은 LX에 맡기라고. 깨끗하게, 맑게, 청렴하게! 두 번째 소식은 LX공사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소식입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93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사건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는데요. LX공사는 기관장이 주관한 업무별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및 맞춤형 대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국민께 신뢰받는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역시 믿고 가는 LX공사! 내년엔 청렴 1등급 가보자고! 세 번째 소식은 LX 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 소식입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LX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CEO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와 도전 간담회와 관리자 워크숍 등을 통한 관리자부터 MZ세대까지 전 세대와 만나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또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CEO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LX의 방향과 미래상을 주제로 전방위적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LX공사 엄영소 사장님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밝히며 조직 문화와 시스템을 바꾸면 충분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위기의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적 측량 수요 감소 등 여러 가지 의견이 공유되었는데요. 임원을 시작으로 중견 관리자와 젊은 직원은 물론 대학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위원까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하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소통하며 나아가는 LX 뽀바윤도 응원할게요. 자, 그럼 이제 LX 탑 1을 뽑아볼까요? 올해 첫 번째 탑 1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세계가 반한 LX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LX 플랫폼 기대하겠습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탑 1 다음 이 시간에도 궁금한 LX 소식은 뽑아 윤에게 맡겨주세요. 네?
다음 LX탑1이 돌아올 때까지 궁금한 소식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X탑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뽑아윤이 여러분의 궁금한 소식들을 뽑아서 LX탑1 무물타임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뽑아윤과 함께 올해도 궁금한 소식들을 모아서 뽑아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지?